먼 바다로 나갔던 배들이 빛을 따라 육지로 돌아오는 저녁. 영선 씨네 가족 또한 집으로 돌아와 추위에 꽁꽁 얼었던 몸을 녹이고 있었다. 그런데 막내딸 영선 씨가 보이질 않는다. 엄마, 해초가루 어디 있어요? 그 싱크대 안에 봐봐. 싱크대 아래쪽에. 아래쪽에? 저녁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선 씨가 부엌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실 영선 씨는 얼마 전까지 요리엔 통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닭강정 가게를 시작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부엌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곤 하는데 바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내가 하는 말이야. 건강을 생각한 해초 젤리야. 그래. 이게 굳으면 해초 젤리가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어린이들한테도 해초를 이렇게 싫어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어린이들한테도 말랑말랑하게 먹였을 때 좋아하겠네. 좋아할 것 같아. 그녀는 다시마, 파래 등을 가른 해초 가루로 튀김옷을 입힌 해초 닭강정을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곤약에 해초가루를 넣은 해초 젤리까지 생각한 것이다. 적극적인 성격으로 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선 씨. 그래서 요리에도 늘 과감하다. 이렇게 완성된 요리는 부모님의 시식으로 이어지는데 과연 반응은 어떨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가 개발했어? 개발 잘한다, 야. 젤리를 먼저 드셔보세요. 싱거운 맛이 나. 그치? 근데 이 닭강 자체에 양념이 있기 때문에 이 젤리까지 달거나 간이 돼 있으면 뭔가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간을 따로 안 했어요. 어린 애들 먹기에는 조금 커. 더 조그맣게 잘라서 반을 더 잘라갖고 애들 먹는 거는 좀 적을수록 좋다 할게. 크기를 좀 작게? 알겠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늘 아이디어를 내는 영선 씨. 아버지는 이런 딸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시식이 끝난 후 영선 씨는 늦은 밤까지 레시피와 장부 정리를 하느라 쉬 잠들지 못한다. 한국에 들어와 부모님의 사업을 돕기 시작한 지 2년여. 가끔 힘이 부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이 옷을 꺼내보며 힘을 내곤 한다. 이거는 되게 요즘에는 입을 수 없는 건데 제가 입었던 다이빙 슈트입니다. 다이빙 슈트요? 네. 필리핀에 있을 때 몇 동안 다이빙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되게 바빴던 1년이면서도 추억이 많은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 다이빙 슈트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필리핀에서 가져온 지 지금 한 2년 지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은 필리핀 냄새가 나요, 여기서. 바다 냄새가. 늘 도전적이었던 영선 씨는 대학 졸업 후 필리핀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을 했었다. 적극적인 성격 덕에 꽤 인기가 좋았던 그녀는 그때의 생활이 가끔 떠오를 때가 많다. 사진을 보면 옛날이 그립죠. 이제 미래를 봐야죠. 이제 과거는 과거에도 좋았지만 지금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그 모습 역시도 발전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이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서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도 아름답게 생각을 해야죠. 넓은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했던 그때가 그립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욱 소중한 영선 씨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영선아, 영선아 빨리 가자. 오늘 토요일인데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일어나. 빨리 가.
팔릴라 오늘. 그렇게 부지런한 영선 씨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으니 바로 아침 기상이다. 늦은 밤까지 정리를 하다 보니 늘 잠이 모자라다. 쉽게 못 일어나네. 응, 피곤해. 응. 빨리 가. 내일 그럼 미리 간다. 응?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피곤하지 마. 빨리 가.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세요? 네. 어느 정도 힘들어? 엄청요. 겨우 몸을 일으킨 영선 씨. 세수는 하는 둥 마는 둥. 옷만 겨우 입고 바로 나갈 채비를 하는데 화장은커녕 로션도 제대로 바를 시간이 없다. 그냥 후루룩 가시네요. 네, 후루룩 가죠. 어머니 대신 아침마다 아버지와 먼저 시장에 나가는 영선 씨. 하루 중 가장 괴롭고 힘든 시간이다. 여름 같은 때는 좀 괜찮은데 겨울은 진짜 일어나기 싫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먼저 가게 문을 여는 부지런한 부녀. 오늘따라 시장이 더욱 썰렁하게 느껴지는데 추위를 많이 타는 영선 씨가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히터기부터 꺼낸다. 추위와 졸음에 힘들어하는 딸.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한다. 힘들어도 내야 뭐 참 산산수수 겪어가고 나오는 사람이니까 좀 덜하지만 젊은 나이에 저래 지 화장 얼굴도 제대로 지 몸도 못 갖췄고 저렇게 나와가지고 장사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요 내가.